선로를 따라 움직이는 열차를 타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클래식한 기차 모양의 공간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엄마들. 하루 평균 50만 명이 방문하는 신도림역에 문화예술공간 문화철도 959가 오는 21일에 문을 엽니다. 전문 예술가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창작 공간으로서의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들을 이렇게 교양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창작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철도 959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양한 놀이공간과 함께 어른들이 쉴 수 있는 북카페가 마련돼 있어 엄마들에게도 인기. 한층을 올라가면 젊은 작가들이 만들어가는 예술 공방이 눈에 띕니다. 3층에 위치한 5개의 예술 창작소는 20여 명의 작가들이 모여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공예와 디자인, 웹툰 등 다양한 작품을 그려내며 작업에 몰두하는 이들. 청년 작가들이 작업 공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고 아트 플랫폼 레지던시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작업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작가들과 공유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다른 작가분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갤러리 등이 마련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차 속의 열차인 문화철도 959. 그동안 이동하는 공간으로 여겨졌던 지하철역을 또 다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TBS 박가연입니다.